써니 전자를 한번 얘기할 겁니다. 써니 전자. 네. 옛날에 영화 써니가 있었잖아요. 네네. 그 보셨나요 혹시? 네, 재밌습니다. 예, 써니도 네. 좀 재밌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. 네. 네, 전해주시죠. 일단은 써니 전자 같은 경우 뭐 게시판 보면은 뭐 이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긴데. 네. 인맥주 관련해서 좀 움직일 때 써니 전자 이제 공시가 나왔었습니다. 음흠. 우리는 뭐 관련 없음. 우리는 관련 없다. 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뭐 써니전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역시 끼가 있는 놈은 틀리구나. 아. 항상 끼가 있는 놈들 대장을 하던 놈은 또 네. 대장을 하는구나. 네. 그래서 이 종목에 역시 주인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.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. 그죠? 상한가 네. 마감하고 또 현재 지금 흐름 자체가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뭐 갭상승 흐름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. 네. 전고점대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2018년도 5,370원대 라인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. 네.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참 매수할 구간이 좀 많았어요. 의심스러운 구간이, 작년에도 있었고, 그 다음 올해에도 저점 지지, 뭐 저점 이탈 없이 반등하는,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, 네. 지금 이게 뭐,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 세력들이, 네.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또 급등을 시켰는데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. 네? 회의적이라고 봅니다. 아, 회의적이다? 네. 예. 왜냐하면 뭐, 정치 테마주들 항상 움직이는 거 보면은, 그래도 대선 지지율이 그래도 1위, 2위 쪽 움직임이 좀 계속, 연속성 있게 좀 움직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이쪽은, 글쎄요,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, 한번 반짝하고, 네. 잘못하면 또 좀 크게 물리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네. 이걸 뭐 앞으로 크게 뭐 중장기로 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. 네.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저는 쌍봉 있는 종목, 쌍봉이나 전고점에 있던 종목들은 중장기로 보진 않거든요.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지. 네. 제 기준에는 매물대가 왔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인다.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갭상승 두고 윗꼬리 은봉이 나온다라면은 네. 뭐 일부 익실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일부 익실은 하고 남은 물량은 매수가에 따라 정리하시고요. 네. 신규 진입은 트레이딩 관점 외에는 잘못하면은 뭐 재수 없으면 진짜 좀 다시 여기서 뭐 3,500원대, 3,800원 좀 심하면은 다시 3,000원대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중장기적인 관점은 관망 의견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그 처음에는 좀 반짝하는 것 같지만. 뭐 이 써니전자의 지난 그 작년에 말이죠. 재작년이죠. 네. 이제 2018년 이때 3월 달에 5,370원에서 뭐 1,600원까지도 그냥 주주주주 흘러내린 거 아닙니까? 이런 네. 우를 또 당할지도 모르니까 진짜 네.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특징이죠, 뭐. 그렇죠. 예. 급등하면 뭐 원래 제자리 원위치 찾아가는 게 뭐 정치 테마주들의 거의 뭐 10등 8구는 거의 그런 특징이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뭐 네. 과거처럼 뭐 엄청난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. 네네. 네,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른 종목도 또 어떤 거를 살펴볼까요? 네, 다음 종목.